껍질을 벗겼는데, 와. 이게 지금 전부 기름이에요. 이게 방어 배꼽살. 제일 맛있는 부위. 우와. 사이살.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방어를 구입하러 왔어요. 방법은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제 바로 뒤쪽에 보이는 곳이 노량진 수산시장 신건물 1층 경매장입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어요. 제가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아마 지금 방어 경매는 끝났을 겁니다. 빨리 가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는 내 꼬리를 보면 알 수 있어. 꼬리가 둥글지 않고 각이 졌어. 딱딱 각이 졌고 부실이는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지. 여기 지금 다 부산이죠? 일본 사람 제일 큰 거 몇 킬로예요? 지금 얼마에 필요해 이거? 얼마에 주세요? 선배 나가봐야 돼요, 선배. 선배 조금 수고스럽긴 해.
방어회, 배꼽살, 짜투리. 얼마나 기름이 많은지 한번 보시죠. 자. 오. 오, 기름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봐. 방어 이걸로 회를 쳤는데 닦아가면서 해도 기름이 이렇게 흥건히 묻어나와요. 우리 건배부터 하자. 아. 인속에 그냥 맥주 고생하셨습니다. 자, 건배. 왜 나만 마실 것만 안 줘?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대방어를 지금 이 시기 크리스마스 연말을 앞둔 이 시기에 가면은 키로당 3만원에서 3만 5천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어요. 8kg 정도 되는 방어를 구입하려면 3824 최소 24만원에서 27만원까지 나옵니다. 한 마리를 다 잡겠다면. 그런데 저는 이거를 50% 정도 저렴하게 구매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 경매장 신건물 1층에 있죠. 가서 그때가 4시가 조금 넘었을 때 도착하니까 이제 막 방어 경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도매인으로부터 방어 한 마리를 구매를 했는데 8.7kg짜리 방어 한 마리 가격이 13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 정도 저렴하게 구입을 한 거죠.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가면은 일단 찍어발이라고 해서 이게 찍어서 피를 빼줘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장을 빼거나 공수를 해간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은 본인이 직접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 특히 그 커다란 방어를 집에 가져갔을 때 보관해둘 마땅한 그 장소가 없잖아요. 포대에다가 담아주는데 그 상태로 저는 얼음을 추가로 구입해서 와르르 집어넣고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약간 이제 보관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내장도 가능하면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빼주는 게 좋아요. 방어에는 고래충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어종은 아닌데 기생충 문제보다는 내장이 먼저 상하기 때문에 이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가 꽤 지독합니다. 이게 살이 되면은 횟감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어를 구입하셨다면 즉시 최대한 빨리 빼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얼음에 재워서 넣거나 가능하다면 빨리 포를 떠가지고 해동제라고 하죠. 말아가지고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뭐 방어회 지인들 불러서 회파티나 하면 되겠죠. 그리고 손질을 할 줄 모르면 애초에 이 얘기는 성립이 안 되겠죠. 포를 뜰 줄 알면 좋은데 또 요새 유튜브에 영상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영상을 좀 반복적으로 보셔가지고 한번 시도해본지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방어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에 제주도에서 85cm짜리 부시리 한 마리, 그게 처음 손질한 것이고 이번이 이제 두 번째인데 뭐 이렇게 큰 생선을 처음 해서 이렇게 됐다는 등 뭐 긴장해서 그랬다는 등 다 핑계예요. 사실은 칼이 서툴려서 그렇지 뭐. 그건 말고 다른 이유가 있나? 아, 돌아버리네 진짜. 보통 이렇게 되면 충이 보여야 되는데 없어? 진짜 없어. 야, 이거 내가 큰 걸 안 해봐갖고 얘가 이거 너무 헤맨다. 경험 부족이야. 단도질이 됐어요. 얘를 어쩌나요, 이 비싼 거를.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 봐봐, 이 매운탕 살 진짜 많이 나오겠다. 죄송해요.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진짜. 기생충을 기다리긴 또.